고! 강현수 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투입을 하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많이 웃어보자. 정말 입꼬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 생각하고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가서 찾아왔다가 또 안 왔죠? 아니 내 말에 참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끙끙끙끙 거리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격이 좀 내 말에 참 성격이 좀 이렇게 밝다 보니까 와 이쪽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열심히 했어요. 강사님들 좀 잘하는 강사님들 보면은 찰싹 붙어가지고 뭐라도 하나 좀 더 배우려고 막 이렇게 아람도 떨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오자마자 우리 여기 앉으신 강사님한테도 뭔가 유심히 물어보는데 조금 덜 친절하게 가르쳐줬어. 왜? 낯시간이네. 그래서 나는 맞아. 그건 의심도 있고 뭔가 한참 배우는 시기라 딱 파고들을 때 확 풀어놔야 돼. 우리 지금 부원장님한테 내가 너무 고마운 게 여기를 원장님을 보고 내가 한 발 한 발 온 게 아니고 원장님은 무서웠지. 딱딱 시키니까 개빡 시켜. 근데 부원장님은 어머나 나한테 할 수 있어요. 부원장님 아주 쉬운 걸 말해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동받아 는지 몰라. 그래서 부원장님만 믿고 다시 한번 온 거야 여기. 너무 여기가 고맙고 그러고 나서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뭘까? 노래일까? 무술일까? 체조일까? 생각하다가 아 나는 노래도 잘 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공직자만 하면서 노래는 김정열 조금 인정을 받았어요. 노래는 난 할 수 있어 생각했고 또 하려 보니까 체조도 또 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하루에 두 군데씩 일주일 내내 나가요. 와! 박수!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조금 뭐랄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주간보나 이런 데서 나를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이런 데서 연습 겸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올 1년은 우리 원장님 계시는 곳에 열심히 나가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보고 이렇게 해서 더 성장을 좀 하고 싶으니까 저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오늘 잘 왔어요. 네, 아유,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정말 긍정적 기억 해주세요. 네네네 맛있는 거 내가 다 알아. 자 다음 우리 신영 교사님 어디다 보고 얘기해야 돼요? 네, 여기 여기다 보고 얘기해요? 네, 네. 여기. 아유,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식사,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감사드리고 네, 올 한해 선생님들 다 이제 뜻하시는 바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다 진짜 다 성취해서 내년에는 뭐를 이루어내 또 이렇게 이룬 거를 또 얘기하는 시간을 또 나눴으면 좋겠네요.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기 피자를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더 재밌는 얘기 해주실라고? 얼굴 피자. 어깨 피자. 아, 역시. 그 다음에 올해는 정말 내 팔자도 좀 피자. 피자. 그리고 작년에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었는데요. 네. 이것저것 활동하고, 요가 운동하고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막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허리까지 피자. 네. 더불어 우리 연구소도 쭉쭉쭉쭉 펴나가자. 네.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연구소 올해 고가 피자로 하는 거예요. 야. 피자. 네. 매주 한 피자 한 판씩 먹는 걸로. 한 판씩. 네, 다음 부원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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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금 나왔다 지금. 네, 일상생활이 어렵고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독거 어르신들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일상을 좋은 사람으로 차상인, 요새님, 수업자 어르신 돌봄 일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이 주위에 노동이 어렵고 불편하고 혼자 계시는 뭐 남성 어르신들, 여성 어르신들은 있으면 잘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시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문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셨을 텐데 지금 훌륭한 일이기 때문에 다 그냥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올해 목표가 뭐냐면 충북 제빵 여기 충북 거기 대가전 빵이 있더라고요. 제빵 네, 사탕 사거리. 거기 제가 올해 국민 배움 카드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제가 제빵 기술을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소에 나오면 기타 나오는 거야? 제가 지금 좀 욕심이 있다고 하면 그 빵 그 털 있잖아요. 그것도 살 예정이에요. 와. 그래서 우리 영호실에 오시면 잘 도움 많이 받을 거야. 왜냐면 어르신들 도와주려고 일하고 있지. 우리 교수님 모시고, 우리 교사님 모시고, 우리 강사님 모시고, 제가 빵을 또 잘 배워서 또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꼭 영호실에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이 청산 유수로네. 아니 부원장님이 처음에 왔을 때는 5마리도 못했거든요. 말이 청산 유수네 진짜. 역시 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하고 이렇게 또 실습해보고 하니까 이렇게 말불이 들어가지고 말의 습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우리 연구소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네. 키맨들이에요. 키맨. 선생님. 어때요? 이렇게 이뻐요? 너무 예뻐요. 앙증맞고 이쁘죠? 네, 앙증맞고 이쁘죠. 자, 선생님 나오세요. 선생님 나오세요. 자, 한 분씩 그 선생님이 저기 이걸 드릴 겁니다. 양말이. 총무님. 아니요. 아, 총무님. 아니요, 괜찮아요. 총무님. 아, 괜찮겠는데. 잊어먹고 그냥 가는 줄 알았어. 이 거꾸로 찍었다, 거꾸로. 카메라 거꾸로 찍었다. 거꾸로 찍었다. 여러분, 총무입니다. 아니, 저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내 강사의 일을 겪게 됐어요. 인연을 만들어주신 우리 서현주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웃음 치료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도 그렇지만 저처럼 강사의 길을 알고 싶은 모든 분들이 거쳐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께 많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영수 선생님, 총무님이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주목을 안 해주세요? 네? 누가요? 아니, 나 맛있는 사람 누구요? 어? 나와, 나 맛있는 사람. 아니, 저 정렬 선생님 노래방에 많이 다니니까 노래 교실에 많이 다녀가지고 네?